세계에는 1350여 개의 활화산이 있어 그중 111개가 바로 이곳 일본에 있어. 일본 열도. 열도란 판 경계를 따라 길게 줄지어 늘어선 화산섬을 이르는 말이야. 한마디로 일본 자체가 화산이야. 시간여행자의 첫 번째 목적지는 화산 대국 일본에서도 가장 강력한 화산, 유일한 초화산, 슈퍼볼케이노가 잠들어 있는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야. 와, 대박. 일본 사본섬의 제일 서쪽 큐슈의 남단 가고시마만 해저에 잠자고 있는 폭탄 사쿠라지마. 하루 평균 두 번 이상 분화하는 덕분에 쌓인 하얀 화산재가 마치 사쿠라와 같이 보인다 해서 사쿠라지마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어. 매일 반복되는 화산 분화 덕분에 이곳 사람들의 아침은 매뉴얼화된 화산재 청소로 시작돼 매일 세차를 해도 내일이면 회색차가 된대. 그래,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들의 일상은 화산재를 청소하며 시작돼. 사쿠라지마 화산재의 위력을 실감나게 제대로 직관하기 위해선 쿠로카미 토리에 가보면 돼. 짧은 것 같아. 짧은 것 같아, 토리가. 왜 그럴 것 같아? 왜 짧을 것 같아? 화산에 묻혀가지고 폭발 때문에 밑에 있는 거야. 남은 다리가 있는 거야. 다리가 짧은 이 난쟁이 토리는 원래는 다른 토리들처럼 다리가 쭉 뻗었었는데 100년 전 분화로 화산재에 파묻혀서 이렇게 꼬꼬마가 되어버렸어. 이게 바로 사쿠라지마 화산재의 위력이지. 또 했잖아. 신사는 미신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얼마나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 진짜. 새벽 일찍 우리는 현지인 피셜 사쿠라지마의 경치를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다는 테라야마 전망대를 거쳐 가고시마만의 해안도로를 타고 사쿠라지마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 나무 가득한 산을 넘어가면 눈앞에 절경이 펼쳐져. 이런 해안도로는 없었어. 이번 여정 중에서도 손에 꼽는 경험이었어. 해안도로를 쭉 따라 들어가면서 그 옆에 칼데라 호가 있고 그 가운데는 사쿠라지마가 있는 거야. 거기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하늘은 엄청나게 맑고 진짜 끝내줘. 꼭 가봐야 돼. 어우, 바다 냄새가 나고 독특하다 진짜. 이거 이런 해안도로가 있네요 세상. 쩍쩍 갈라져서 에너지를 느껴보라고. 지구의 에너지로 그냥 다 쩍쩍 갈라져서 진짜 특이하다. 멋있어. 아주 독특하다. 마을 이름이 아리무라야. 유촌. 이 죽음의 공간에도 사람이 산다는 거지. 막 내려올 때 거대한 헬멧이 보여. 거대한 헬멧. 여기 숨어야 되는 거야. 대피소가 있어 어디 공원에 그냥. 사쿠라지마에서 화산재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대피호, 쉘터야. 또 독특한 풍경 중 하나가 헬멧을 쓰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화산탄에 대비하는 거지.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안전모를 쓰고 지정된 대피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만 해. 대피 훈련은 아주 어릴 적부터 이들의 일상이자 루틴이야.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와 살아간다는 것,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 죽음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규칙과 규범이 개인을 제약할 수밖에 없어. 마치 군대처럼 말이지. 이것이 바로 일본 매뉴얼 문화의 시작이야. 때론 너무 고지식해서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일본의 매뉴얼 문화는 생존의 절박함 속에서 탄생한 거야.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불화 몇 시간 만에 섬 주민은 전원 대피를 완료했죠. 화산 분화 40분 뒤 현장에 들어와 지휘 센터를 세웠어요. 대규모 화산 분화라는 천재 지변에 대응하는 일본 당국의 자세는 정말 놀랍네요. 차량엔 작은 마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발전기도 있죠. 일본은 아마 이런 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일 거예요. 이런 배경은 또한 와문화, 메이와쿠, 무라치부, 이즈메와 같은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어. 집단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고강도의 압력은 사회적 미소의 다테마에와 억압된 본성의 혼내라는 일본 두 얼굴의 민족성을 낳게 된 거지. 소다. 익사. 지신. 수지카세. 가지. 기킨. 에아미. 쿠르토시모 와자와이 바카리다. 거대한 힘을 느껴봐. 카미를. 카미잖아, 카미. 시커먼 죽음의 공간 밑에 점점 초록이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잖아. 저 죽음의 공간이 재생을 만들어내는 거야. 고지케에도 나오잖아. 죽은 이자라는 몸에서 새로운 신이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개념이 다르다니까. 죽음과 생명의 개념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야. 죽음이 곧 삶이야. 죽음이 곧 탄생이고. 어, 뭐야. 목욕탕 어디야? 목욕탕. 센포 치히로 노 카미카쿠시. 센토 치히로노 카미카쿠시. 카미카쿠시. 여기서 카미를 이해해야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와 지브리로 대표되는 일본인과 일본 컨텐츠에 담긴 일본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 카미, 신. 카쿠시, 감추다. 신에 의한 실종. 신이 숨기다. 신이 데리고 가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마땅한 게 없어서 행방불명이라고 했던 것 같아. 이렇듯 카미는 일본 열도 모든 일에 관여해. 800만 카미의 나라 일본. 카미는 일본의 신이자 혹은 귀신, 뭐 살짝 애매한 개념이긴 해. 유일신 세계관에 한국에 사는 나로서도 약간 잡히지가 않더라고. 카미사마에겐 선과악의 이분법적 개념이 없어. 때론 자애롭게, 때론 잔혹하게. 그저 인간을 초월한 불가항력의 자연힘일 뿐이야. 카미는 화산과 같은 대자연이야. 어떨 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풍요로움을 주고, 급진노하여 폭발, 모든 걸 쓸어버리기도 하는 대자연.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별개로 오로지 우연과 운에 의해 결정지어져. 일본의 컨텐츠에서 보여지는 악 혹은 적대 세력은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잔인해. 재물이 된 인간의 꼴은 처참하고 끔찍하지. 일본인 특유의 체념적 정서는 선대부터 지금껏 대대로 DNA에 학습된 예측 불가한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것이지. 삶과 죽음, 악마와 신은 그냥 동일한 존재야. 얘네들은 좋다. 돈 다 가져가서 쓰자.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이든 의존하고자 해. 800만이나 되는 미신적 카미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어, 반짝반짝. 와,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평안한데. 언제까지 허참 나오는 거 있어? 가족으로까지. 허참 나오는 게 인생 자체가. 전세계 80억 인구 중 11억의 인구가 화산대에서 살아가. 언제 터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폭탄을 돌려가며 화산 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증포 증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화산이 밥을 만든다는 거야. 화산재는 고급 비료야. 철, 마그네슘, 인 등이 대량으로 함유된 고급 비료.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만들어. 조만한 섬 사쿠라지마에선 세상에서 가장 큰 30kg짜리 무가 나왔어. 사쿠라지마 무가 31kg짜리. 또 화산은 보물섬이야. 화산대에서 인류는 풍부한 금속 광물을 얻을 수 있어. 금, 은, 구리, 납, 아연, 니켈과 같은 세계에서 채굴되는 대부분의 금속 광물은 바로 화산대에서 얻을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화산은 에너지야. 화산이 제공하는 열은 너무 가까이 하면 비극이지만 적당한 거리에선 극락이야. 게다가 그 열은 이제 전기가 되어 밤을 밝히고 차를 움직이게 해. 요카이와 카미. 화산이 죽음의 화염과 동시에 제공하는 생명의 햇살은 좁은 해협 너머 가고시마 60만 인구를 지속시키는 힘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16,000년 전 일본 최초의 문화 조모는 규슈에서 시작됐어. 사쿠라지마 너머엔 일본 내 가장 오래된 대규모 추락지가 있어. 규슈의 조모님들은 화산이 제공하는 기름진 땅과 넘쳐나는 태양에너지로 번영했어. 풍부한 어패류, 견과류 등을 채집하고 세계 최초급의 토기를 제작하기에 이르렀지. 하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될 순 없었어. 기원전 5300년 거대한 비극적 사건이 터져버렸거든. 대전환점이 된 이 사건의 원인은 사쿠라지마가 아니야. 그건 우리 세계의 것이 아니야. 저 넘어 귀신의 세계. 밝히지 않았던 사쿠라지마의 비밀. 사쿠라지마의 역대 최강 폭발은 베이6 크라카타우급이라고 보는데, 무지막지하지만 영상 초반에 강조했던 슈퍼볼케이노급의 화산은 아니지. 그럼 왜 슈퍼볼케이노라고 했을까? 화산들에도 계급이 있는데 VEI Volcanic Explosivity Index 화산 폭발 지수, 일단 0부터 8까지의 등급이 있어. 7 정도면 나라 멸망 수준이고 8은 인류 멸망 수준, 거의 타노스급이라고 합니다. 지구상 잠재적 베이 8급의 화산은 대략 20개로 보고 있어. 반면에 제일 약한 영은 그냥 하와이 같은 데 있잖아. 설사처럼 그냥 질질 흐르는데 쌈수준, 그냥 정상수 정도, 그 정도라고.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숫자 1이 올라갈 때마다 폭발력은 10배가 세진다고 보는데, 79년 베수비우스보다 사쿠라지마 크라카타우가 10배 세고 베이 7인 탐보라는 베수비우스보다 100배 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베이 8급의 초강력 넘사 화산 폭발은 1000배 센 거지. 대표적인 게 미국의 옐로우스톤, 그리고 그 유명한 토바 화산. 칼데라 크기가 서울의 두 배야. 말 다 한 거지.
베이 8급이 되면 슈퍼볼케이노 초화산이라고 해. 자 그럼 다시 사쿠라지마. 내가 처음 사쿠라지마를 얘기하면서 일본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초화산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했어. 초화산은 8, 하지만 사쿠라지마는 베이 6. 그럼 100배 차이인데 아니잖아. 답은 사쿠라지마가 아니라 사쿠라지마가 있는 곳, 사쿠라지마의 심연, 사쿠라지마의 본체, 사쿠라지마를 둘러싼 가고시마만 자체가 하나의 칼데라야. 이름하여 아이라 칼데라. 저게 본질로 보이잖아. 저게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뭐야? 저거는 애기화산. 한마디로 나중에 터진 거고, 실제로 이 모든 바다처럼 보이는 이 동굴한 저 원소가 있어. 이게 칼데라야. 그게 핵심이고. 아이라 칼데라가 얼마나 거대한 화산인지 보여주셨어. 우리 나오자 여기 봐봐. 이게 아니야. 이거는 애기 나온 거고, 여기가 전체잖아. 이 전체가 칼데라라고. 물론 토바산 우리 갔던 데가 하는 애기 좀 때리면 안 되는 건 했는데. 와. 전체가 화산의 칼데라라고. 대략 3만 년 전 아이라 칼데라는 베이 7.8의 규모로 폭발했어. 프랑켄슈타인을 낳고 북반구의 여름을 삭제시킨 1815년 탐보라 폭발보다도 무려 8배가 큰 대폭발이었어. 사쿠라지마는 가면일 뿐이야. 그 심연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본성 아이라가 여전히 마그마를 모으며 다음 폭발을 기다리고 있어. 언젠가 초화산 슈퍼볼케이노를 꿈꾸며.